1월 3일 오늘의 국방 단신과 국내 코로나19 종합 상황 전해드립니다. 새해를 맞아 지난 1일 각군 수뇌부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. 서 국방부 장관은 공군 항공통제기 E-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과 해외 파병부대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. 같은 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새해 첫 현장 지도로 육군 부사관 학교를 찾아 부사관 후보생과 관계관들을 격려했습니다. 계속해 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은 해상 초계기에 탑승해 서해와 남해 해역의 해상 경계태세를 점검했습니다. 이어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우주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강한 공군을 함께 만들자며 16 전투비행단에서 국산 전투기 FA-50에 탑승해 울릉도와 동해상공을 비행하는 등 영공 방위대비 태세를 확인했습니다.